005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 은, 는 지배회사인 동사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국내 도급공사, 건축, 토목, 플랜트와 기타 부대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종속회사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설계, 감리, 동부 엔지니어링, 부동산업, 더파크, 피루산업개발 등이 있음. 지배회사인 동사의 2022년 3분기 기준 매출은 국내 도급공사인 건축공사 6,312억, 토목공사 2,074억, 플랜트 공사 221억 등으로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9년 미륜건설로 설립되어 1989년 현 상호로 변경.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건물 및 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건설 사업을 영위 대시 2014년 12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부그룹에서 분리. 2016년 10월 키스토네코 프라임 주. 에 인수되며 회생 절차를 종결하였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동부 엔지니어링 주 동부 자산관리 주 당뷰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LTD 동부 당진솔라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토목 부문의 기성 실적 축소 및 종속기업 동부 엔텍의 연결 제외에도 건축 / 주택 부문의 기성 실적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대손 충당금 환입 감소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중단 영업이익 발생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및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충분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기성 실적이 확대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동부건설의 시가총액은 1,52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부건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77위입니다. 동부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2,287만 4,863주입니다. 동부건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부건설의 퍼은 3.8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3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3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6배. 25,3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7.5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2번지억 원, 613억 원, 4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43번지억 원, 1165억 원, 394억 원입니다. 동부건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1번지 03% 쌓인 이고 유보율은 583.4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